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을 다스렸으며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노래 부르십시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또 어떤 목사님을 따르면서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가 부정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 슬프다, 희망이 없다, 고통밖에 없다는 소리만 자꾸 하면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서 다 그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목사는 항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늘 축복을 품고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잘 돼가는 꿈을 늘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교인들을 위해서 믿어줘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은 그 같이 있는 식구들이나 성도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별도리 없이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예배당에 가든지 누가 주의 종인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환경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는데, 넓게 열어줘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입을 딱 다물러 하나님이 입 벌려 아니야 입 벌리라니까 지금 못 벌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복을 못 주시지요. 그러므로 내 입을 열게 열라
나를 다스리고 나의 환경을 다스리며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네. 주님이 제 아들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려서 그릇이와 믿으면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릇과 같습니다. 다 우렁바가지가 된 그릇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이거 담기도 피곤하고 고달프고 얼마 담지도 못하고 더러운데 뭐 이런 걸 내놔놔. 그러지 말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내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냐? 갖다 부어놓고 또 가져오느라 더 채워줄 테니까. 우리의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과 환경이라는 이 육체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속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안 보이지요? 여러분 속사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속사람을 스스로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린 속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호보다 명인은 금년보다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이 더 커지면 꿈이 되고 꿈을 꾸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말하게 되고 줄줄이 서서 축복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도 보고서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그 환경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화된다, 좋게 된다, 좋아지는 꿈을 꾸고 믿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허감에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었습니다. 수면에 하나님 신이 운행할 때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공창이 생겨나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함에 깊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이 운행한 것처럼 마음에 내 영이 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허감에서 광명을,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가난에서 부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생각대로 생명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다진 어려운 환경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도 다스려야 돼요. 좋은 환경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걸 가지 말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속사람으로 환경을 변화된 환경으로 생각하고 보고 믿고 말하면 내 인생도 잘 되고 내 인생이 있는 환경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기에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것이 거기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아무리 해도 발전이 못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3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 도리 없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니까, 짐도 내 짐이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고, 일도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고, 고통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고 지을 힘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나가가지고서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죄악을 못 다스렸었습니다. 환경이 가시와 먹기를 내고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게 되고 어린애기를 부인은 가지대 낳고 기르는데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남편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도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데 욕심은 있어도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는 수많은 짊어져야 할 짐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가득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데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많은데 1차원이라는 것은 줄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줄. 2차원은 평면을 말합니다. 3차원은 공간을 말합니다. 입체를 말합니다. 그다음 4차원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공간인 입체는 4차원이 운행하고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성령이 4차원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영적으로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것이니까 4차원은 영적인데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것들이 직선이나 평면이나 입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 보니까 내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을 우리가 중심으로 꽉 잡고 일어서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생각하고 생각이 더 깊어지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야 돼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 이과대학에 들어갈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하면 부자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여러분 마음에 꿈을 꾸고 있으면 꿈에 해당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되고 말은 나가서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알았습니다. 입술의 말이 묶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말하는 거 있지 않아요? 남을 축복하는 말도 덤으로 내게 축복을 가져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도 남에게 저주를 가져올 때 내게도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항상 건설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사랑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3차원적 인본주의적이고 이성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수고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로운 짐이 되는데 여러분 만난 사람이 그거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쉬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쉬고 있으면 내가 일 다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래째 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우리 뭐 할까요? 할 것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일해 놓았으니까 쉬어라. 쉬어 쉬어. 여러분은 쉬는 것이 여러분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렸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고통스러워서 극치의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으니까 뭐 주여 뭘 할까요? 다 이루어놓았다. 죄 용서받는 것도 내가 이루어놓았고 허물도 내가 다 사해놓았고 병도 다 짊어지고 치료해놓았고 저주와 가난도 다 청산했고 지옥도 죽음도 청산했고 내 안에 들어와 쉬어라. 예수 믿고 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예비해놓은 것 쉬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다른 일은 하지 마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한다. 그 무슨 말이냐?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거들랑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부르시자면 일은 내가 하고 너는 나에게 자꾸 부르시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부르시어 기도하고 마음의 휴식을 가지면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성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요 이루어 놓은 것 우리는 믿고 맡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살지 않고 3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여 있을 때 수면에 운행하던 성령처럼 여러분의 개인이나 환경에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울 때 속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평안을 생각하고 축복을 꿈꾸고 믿고 말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따라와 운행을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시간, 공간, 물질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유물주의자들은 결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4차원적인 삶의 생활에는 창조적인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 믿음, 선포가 다스리는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에서 일어난 시간, 공간, 물질을 지배합니다. 1차원은 평면이 지배하고 평면은 입체적인 공간이 지배하고 입체적인 공간은 영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과 꿈과 믿음,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환경을 지배해요.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것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환경에 미워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병을 자꾸 생각하면은 병이 환경에 생겨나요. 승리를 생각하면은 승리가 다가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꿈, 믿음,
입술의 고백이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3차원의 시간, 공간, 물질을 4차원인 속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함이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일을, 짐을 다 책임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로서 맡기면 오라 일은 내 것이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승천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내게 할 일을 말해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가 믿지 않냐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늘 하는 말이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일을 다 했으니까 할 일 없다. 그런 말이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평안히 계세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육체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4차원적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평안해지고 꿈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평안해지고 말이 편안해지면 그 사람은 지상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4차원을 알려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이 운행하면은 말씀이 그를 잡고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실제 알고 보면 대단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멸시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좌절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는 쥐새끼처럼 되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근데 실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쥐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성경구절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다. 우리 단체 사진 찍어놓으면 사진 여러분 탁 나왔을 때 뭘 제일 먼저 찾습니까? 내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잘 나와 있으면 그 사진 잘 찍었다. 다른 사람들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찡그린 얼굴로 못 나왔으면 누가 사진 찍었어? 새로 찍어 형편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좋다. 그런데 그 생활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호감이 깊음에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가 할 일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참으로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각에서 먼저 있었고 꿈속에 있었고 믿음에 있었고
말 속에 있던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성공을 합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서 패배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패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인 꿈과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안 보입니다. 마음속에 상상하지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엉망진창이 된 사람도 가상적으로 미래는 지극히 큰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꾸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언제나 미래를 꿈꾸는 것이지 현재는 과거에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십시오.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내일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하는 그 길을 보면요, 꿈을 꾸고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이 뜨겁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몰랐던 그런 얘기예요. 소원이 꿈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꿈꾸는 것도 없는데요,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 소원도 없으면 안 돼요. 대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하다가 나간 주의 종들은 목회 최고로 성공을 못했으면 중간쯤은 성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여의도 선보험교회 심호한 주의 종들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목회 성공을 하고 있다. 그 왜 그러냐? 최근에도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목사님이 무섭디다. 왜 순모음교회에서 나오는 선교사조차도 일이 잘 되느냐?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비결이 있다. 왜 그들은 선교사로 나오면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말이 나가서 일을 이루신다. 정말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채우는 일은 내가 한다. 보세요, 일은 전부 하나님 하겠다. 그릇만 준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어떻게 여는 것인가? 생각을 간절히 소원을 하면은 소원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 오늘 뭘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겠다는 소원은 일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개인적인 소원, 8월달이 왔는데 여름 휴가 가야지. 최소한도 그런 소원이 되지 않냐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다 자꾸 묻는 것은 휴가 언제 가느냐 하는데, 저는 5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휴가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휴가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놀러 갈 소원이 없어요. 교회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런데
소원이 없으니까 꿈이 없어요. 꿈이 있으면 아 제주도에 가겠다, 부산에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에 가겠다, 꿈을 꾸게 되죠. 소원이 있어야 꿈을 꾸게 되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운명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지, 4차원의 세계 아닌 3차원의 세계를 살면 환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3차원적 세계로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4차원을 통해서 4차원을 가지고서 환경을 다스리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마음을, 마음의 소원을 강력히 하면은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발전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지 말고 마음에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꿈이 생겨나지요. 마음이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루어진 긍정적인 모습이 생겨나면 그 꿈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10년을 지나면서 애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나이 70세에 갈대아 우르에 와서 80이 될 때까지 애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한 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을 안 주니까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종을 택해가지고서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되려. 자식이 없는데요. 기도를 잘못했잖냐.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읽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천막 안에서 자고 기도하지 마라. 눈 감고 천막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꿈이 없지 않느냐. 오늘 저녁에는 천막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 어제는 뭐 캄캄한 밤에 별들이 하늘에 찬란히 비치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밖에 나왔습니다.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무엇이 있는지 보라. 별들이 저렇게 많은지 헤아려라. 아유 좀 헤아리고 난 다음 정신이 없어서 못 헤아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자손이 안 된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을 마음에 꿈꾸고 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아유 별들처럼 많은데 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잘했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니가 아니라 그는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면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집이 내 소유가 된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제 집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난다고. 믿음이 꿈의 손을 잡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기적이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바에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이상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 안 되고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고 뜻이 하늘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도 보면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시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할 일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들 할 일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저는 축복을 크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판잣집 교회도 아닌 천막집 교회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늘 마음을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꿈을 가졌었어요. 그때는 왜 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공시키려고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가도 나는 성공한다 두고 봐라.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흔들어 네가 지금은 흔들지만은 나중에는 끄덕거리게 된다. 두고 봐라 나는 성공한다. 그 꿈이 마음에 믿음을 주었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시험이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여 원로가 되었지만 지금도 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젊다고 생각하고 젊은 기분을 가지고 다시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작년도에 해외 선교를 출범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나를 보면 아직까지 젊고 활기차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꿈과 믿음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싱가포르로 일본으로
인도로 또 스베단으로 앞으로는 또 말레이시아로 다녀보니까 젊을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꼭 성공하는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교육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 잘나지 못해도 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간절한 생각이 꿈을 꾸게 되고 꿈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순서를 지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꿈이 생기면 꿈을 믿고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거들랑 반드시 꿈으로 대체해줘야 그 믿음의 말이 계속합니다. 안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꿈이 있거들랑 꿈에 해당하는 믿음의 말을 입술로 자꾸 하고 또 믿음이 생기거들랑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과 꿈, 믿음과 말은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데 근본적인 4차원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하면 꿈꾸게 된다. 꿈꾸면 말하게 된다. 말하면 이루어진다. 꼭 여러분 마음에 가지십시오. 저는 그 원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날도 늘 사는데 여러분 함께 갑시다. 마음의 꿈은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꿈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반드시 꿈은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도 꿈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꾼 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언제나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준다. 먼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마음속에 꿈꾸고 믿고 말하면 있는 것으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평생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 긍정적으로 안 나와요. 내가 믿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여러분을 땅에서 묻고 푸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은 꿈을 넣게 되고 꿈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알 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운명을 4차원의 영성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꼬여져서 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구라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역사 스토리만 있고 윤리와 교육 강연만 있고 종교적인 강연이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할때 넘치게 얻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요. 종교만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꿈을 믿고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간 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따라 말씀드려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소원하고 꿈꾸고 믿기만 하면 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초현실적인 현실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 삶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는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학적인 치료 없이 병이 낫는 현상도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약으로 못 고칠 병이 깨끗이 낫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학적으로 치료 없이 병이 낫는 현상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현실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나는 것이요. 우리 인생 생활 가운데 이렇게 큰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만 열어놓으면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속에 넣어서 걸머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관 뚜껑을 열어놓고서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소원이 꿈을 갖게 되고 꿈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적인 꿈이 아니고 창조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런 가상적인 일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